나는 대학생 플레레야. 지금은 독립해서 살고 있는데 돈이 없어. 가만히 있자, 얼마 있나 보자. 2만원이랑 800원짜리 동전밖에 없잖아. 이 돈이면 월세도 못 낼 각이야. 정말 큰일이다. 알바나 찾아볼까? 근데 요즘 알바 찾는 것도 진짜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. 가만 보자. 어? 우리 집 근처에 괜찮은 데가 있네? 음식점이라고 하는데 여기 가볼까? 뭐야, 근데 경력자 우대한다고? 나는 아직 알바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경력자 우대면 나 떨어지겠지? 할 게 진짜 없네. 다른 거는... 다 거리가 엄청 멀어. 이렇게 멀리 다닐 순 없어. 안 되겠다. 알바 많이 했던 친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야지. 여보세요? 주영아, 나 레른데. 내가 지금 알바를 구하고 있거든? 근데 경력자만 구한대. 나 경력 없는데 이거 괜찮을까? 그리고 6개월 동안 일할 사람 구한다는데 그럼 나 안 뽑아주려나? 야, 경력은 없어도 있다고 거짓말 쳐야지. 너 바보냐? 원래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. 그리고 6개월? 다 그렇게 구하긴 하는데 사실 나 같은 경우는 거짓말 치긴 했거든. 에잉? 야, 거짓말 쳐도 괜찮아? 나 좀 무서운데. 그게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내가 이번에 한 카페 알바 있잖아. 거기서 내가 6개월 할 수 있다고 거짓말 쳤다가 빨리 그만둬가지고 돈을 하나도 못 받았어. 헐, 대박. 야, 그렇다고 알바비를 못 받았어? 그거는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? 헐, 어떡해. 아이, 모르겠어. 어쨌든 참고해서 너도 알아서 잘해봐. 알았어, 주영아. 고마워. 안녕. 이거 완전 고민된다. 이거 무조건 거짓말도 못 치고 그냥 솔직하게 말할까? 그래, 거짓말 치기엔 너무나 두렵다. 그리고 하루빨리 알바를 시작해야 돼. 이거 봐, 먹을 것도 지금 라면 다섯 봉지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어. 그래, 일단 집 앞에 전화를 해보는 거야. 떨린다. 처음으로 하는 알바라니. 살짝 기대도 되는데? 여보세요? 네, 비비 분식집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 알바직 사이트 보고 전화드렸는데요. 혹시 아르바이트생 구했나요? 아직 안 구했는데 면접 볼래요? 네네, 저 면접 보러 갈게요. 언제쯤 가면 되나요? 지금 되면 와요. 대박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 바로 갈게요. 헐, 지금 바로? 왠지 될 것 같아. 나 합격하는 거 아니야? 가만히 있자. 이게 길이 어디였지? 분명 여기 근처였는데 나 지나가다가도 본 것 같은데. 근데 분식집이면 점심 저녁 시간에 나도 분식집 음식 먹을 수 있는 건가? 완전 좋다. 공짜밥도 먹고 일도 하고 완전 괜찮은데. 이게 웬 봉이냐? 여기 근처인 것 같은데. 여긴가? 직원분이다. 안녕하세요. 저 그 전화 드렸던 아르바이트 구한다는 학생인데요. 아르바이트 구한다는 그 학생분이시구나. 이름이 플레르? 네, 맞아요. 저는 플레르입니다. 우리는 6개월 동안 일할 사람을 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능한가요? 그게 저 6개월... 네, 가능합니다. 어떡해, 가능하다고 말해버렸어. 내가 왜 그랬지? 그거 참 잘됐네요. 그러면 경력은 있나요? 경력은 아직 없습니다. 하지만 잘할 자신 있습니다. 떨린다. 시급은 최저시급인 거 아시죠? 그러면 당장 내일부터 시작해볼까요? 나 합격이야? 헐, 대박, 대박, 대박. 감사합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저 열심히 일할게요. 여기죠? 그래요. 우리 한번 잘해봐요. 날도 어두워졌는데 얼른 들어가봐요. 우와.
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. 헐, 대박. 대박, 대박, 대박. 나 합격했어. 웬일이야. 우와, 게다가 집에서 이렇게 가까운 곳이라니. 더할 나위 없이 좋구만. 그리고 직원분도 진짜 엄청 친절하신 것 같아. 와, 나 알바 잘 구했다. 오예. 알바비 타면은 우리 집부터 좀 이사 가야겠다. 너무 좁아. 일단 집 옮길 만큼 볼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. 아, 이 라면 생활도 이제 청산이다. 배고프니까 하나만 먹자. 내일부터 출근해야 되니까 꽃단장 가고 가야지. 굿모닝 딩링링. 어? 벌써 아침이야. 나 오늘부터 알바하기로 했으니까 늦지 않게 빨리 가야지. 꽃단장도 하고. 그래, 화장하는 것도 예의라고 했어. 이 정도 화장은 해줘야 기본은 갖췄다고 하겠지. 그럼 이제 가보자. 밥도 어차피 분식집에서 줄 거니까 그냥 가면 되겠다. 룰루룰루룰루룰루. 허, 알바비 받을 생각하니까 완전 기분 좋아. 아, 빨리 한 달이 지났으면 좋겠다. 후, 떨린다 떨려. 오, 벌써 맛있는 냄새 나는 거 봐봐. 대박. 안녕하세요. 그 친절한 직원분이시다. 왔어요. 근데 내가 더 언니니까 말 놔도 되죠? 아, 그럼요. 말씀 편하게 하세요. 그러면 저 이제 들어가서 일하면 되나요? 안에 들어가면 매니저님이 알려주실 거야. 아, 네, 알겠습니다. 매니저님이다. 안녕하세요, 매니저님. 어서와. 우리 분식집은 말이야, 알아야 할 것들이 많아. 일단 그 화장을 좀 지우고 와. 화장을 지우라고요? 왜요? 예쁘기만 한데. 뭐지? 이런 것도 터치를 하나? 아무튼 알겠습니다. 매니저님, 저 화장 지우고 왔는데 이제 뭐 할까요? 먼저 주문 받아요. 알겠습니다. 이게 메뉴인가? 이게 에피타이저야? 떡이랑 라면이랑 초밥, 그리고 메인 메뉴는 된장찌개랑 김치국이랑 비빔밥, 디저트는 쿠키, 파이, 케이크. 오케이, 접수했다. 뭐였지? 잠만. 분명 봤는데 왜 하나도 기억이 안 나지? 메뉴 너무 힘들다 외우기가. 9개나 있어. 원래 이렇게 말았나? 여기요. 네, 주문하시겠어요? 어떤 걸로 주문하시겠어요? 에피타이저로 떡 하나, 라면 하나랑 메인 메뉴로 된장찌개 두 개랑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. 너무 빨리 말씀하셔서 뭐라고 했는지 못 들었는데. 뭐라고 하신 거지? 저기 죄송한데요. 방금 뭐라고 말씀하셨죠? 이리 와봐요. 매니저 언제 오셨지? 네, 매니저님. 손님이 말을 할 때는 제대로 들어야죠. 뭐 하고 있었어요? 제대로 들었는데 죄송합니다. 제가 분명히 다 외운 줄 알았는데 되게 빨리 말씀하셔가지고, 게다가 수량도 많아서. 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하셨어야죠.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다니세요. 죄송합니다. 내가 말해줄게요. 에피타이저, 떡 하나, 라면 하나, 메인 메뉴, 된장찌개, 김치찌개예요. 지금 당장 준비해오세요. 네, 알겠습니다, 매니저님. 뭐야, 엄청 까칠하네. 진짜 외우기 너무 힘들다. 디저트는 아직 주문 안 했었지? 메인 메뉴 돼 있나? 메인 메뉴 김치찌개, 된장찌개. 맞다, 에피타이저. 에피타이저는? 여깄다. 떡이랑 라면이랑 요렇게지? 오케이. 주방장님 고생하십니다. 일하시는 거 맞지? 매니저님 언제 여기 오셨죠? 얼링얼링 안 갖다 드리고 뭐 하세요? 네. 지금 갖다 드립니다. 손님 주문하신 이거 라면이랑 떡이랑 그리고 된장찌개, 김치찌개 나왔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
된장찌개 두 개였는데요. 아, 정말요? 매니저님 된장찌개 두 개 시키셨다는데. 그러길래 잘 들었어야죠. 다시 갖다 드리세요. 아, 뭐야. 아까 자기가 된장찌개 하나라고 해놓고서. 된장찌개. 주방장님, 된장찌개 됐나요? 어, 뭐지? 저기 주방장님, 일 안 하세요? 내가 대표해야 되나? 된장찌개를 그러면 대표보자. 이상한 분식집이야. 깜짝이야. 아니, 매니저님. 아하하하. 아, 지금 된장찌개 제가 데피고 있어요. 손님 기다리시니까 빨리빨리 하세요.